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어떠세요? 과실의 상쾌한 신맛과 벌꿀의 맛처럼 달콤한 모카. 상상만으로 떠올릴 수 없는 와인보다 깊은 향미.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자, 박상민 씨는 안경사입니다. 네. 안승준군 읽어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경광학과 공사학번 안경사 박상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경광학과의 안경사. 그렇구나. 근데 공사학번. 공사학번이면 이제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안경사를 따셨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건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공사학번이면 진작에. 그니까. 네. 그렇죠. 학번이 왜 나왔나 싶어서. 안경사 뭐 한 15년 됐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뒤에 있네요. 제가 굳이 학과 학번을 밝히는 이유는, 아, 그렇군요. 이번 이야기가 안경 그리고 늙음에 관한. 멋져요. 안경과 늙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무 슬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안경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서비스직 노동자들처럼 다양한 타입의 손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안승준 군이 그 호르몬의 문제로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게 이 나이 때 뼈가 부러지죠. 그럼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같은 일을 당했으면 안 부러졌겠지. 한 번씩 쓸데없는 슬픈 가정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는 한 바퀴 굴러서 일어났겠죠. 착하 고양이처럼.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많이 부러졌어요. 저만큼 많이 부러진 사람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나이 탓은 아니에요. 네. 나이 얘기입니다. 이번 사연은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조용한 안경원을 지키고 있던 나른한 오후 4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안경원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나른한 오후에 손님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나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요즘 들어 눈이 좀 침침한 것 같아요. 나 가까이가 불편하세요? 아니면 멀리서 보는 게 불편하세요? 어느 부분이 유독 불편하신가요? 별 생각 없는 사람은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르죠, 또. 그쵸. 손님. 가까이도 멀리도 다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럼 거만을 해보고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할 것 같으니 거만부터 해보도록 하죠. 그렇게 시력 검사하고, 결과는 아주 약간의 근시가 있으나 주된 불편함의 원인은 노안이었습니다. 노안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눈을 정시, 상태로 만든 후, 여기서 정시라는 것은 시력으로 치면 대략 0.8에서 1.0 정도라고 하네요. 상태로 만든 후에 30cm에서 50cm 정도의 근거리를 볼 때 초점이 흐려져 두통이나 안통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안. 노안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빠르면 30대 후반, 아무리 늦어도 40대 후반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단어가 슬퍼서 그렇지 다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마치 탈모 유전자를 가진 저희 베지터 같은 이마라인처럼 스멀스멀 제 삶에 스며드는 거죠. 아저씨가 이제 시간을 느낀다. 이마선. 네.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스며든다는 단어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시나브로. 왜냐면 이 자식들을 뭐 이제 2, 3년에 한 번도 볼 거 아니에요? 네네. 나이 또래 친구들을. 왜냐면 뭐 이제, 뭐 주변에 어른이 돌아가시고. 맞아요. 뭐 누가 결혼을 하고, 네. 예, 개업을 한다. 그럴 때 봅니다. 그러면 바뀐 건 이마선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피부들도 괜찮아요. 예. 나 일단 원거리 시력은 아직까지 매우 양호한 편이라 따로 일상 생활용 안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님. 아, 네. 시력이 좋단 말에 약간 업된 듯한 톤. 나 근데 노안이시네요. 손님. 예? 시력은 괜찮은데 노안이라 근거리 안경이 필요하실 것 같으시네요. 손님. 네. 그렇게 거만을 마치고 손님. 아, 너무 아픈데. 왜 저러는지 읽어봐야 알 수 있죠, 우리가. 청취자분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류의 사연이군요. 아콰일러 엉망진창 사연 같은 거요. 너무 아파. 이게 내가 인기했잖아. 아, 그렇게 거만을 마치고 손님은,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손님 하면 되지. 그렇게 거만을 마치고 손님은 안경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전 그 손님에게 느껴지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그죠. 손님의 문제는. 그렇죠. 시력이 아니라 무식이죠. 어쨌든 좀 싸한 느낌이 이제 도나 봅니다. 안경 가공 후에 안경을 착용하고, 근거리 사물이. 제가 왜 웃음이 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 있죠. 지금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안경을 착용하고 근거리 사물이 잘 보이는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나, 어때요? 가까이 잘 보이시죠? 손님. 네, 뭐. 나, 보통 30대 후반, 40대 후반 사이에 누구나 노안이 오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시면 됩니다. 손님. 저, 아까부터 계속 노안노안 거리시는데 좀 듣기가 그렇네요. 나. 근데, 어감이 좀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중년안이. 중년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저도 그런 건 기억나요. 이게 사람이 무식해서 삐졌죠? 그러면 빨리 안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무식한 것도 문제인데 삐질 만큼 무식하려면 꽤 무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그래요. 그 박상민 씨 같은 경우를 탓하기에도 사실 노안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이것 때문에 실제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근데 그 페이스라는 생각을 못했냐라고 지적하기엔 실제로 네. 노안이 왔다라는 말도 싫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템포가 늦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다만 안경점에 와서 말이에요. 네. 손님. 요즘엔 중년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손님. 아니 그쪽도 그렇게 동안은 아닌데. 왜 계속 노안노안 거리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 재밌어요. 왜 안경 사니까? 그 와중에 그 너도 별로 안 동안이. 그러니까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예요. 여기서 모든 걸 잊고 있죠. 자신이 자기가 어디 와 있는가. 제가 그걸 맨날 얘기합니다. 정치가 그렇게 쉬운 줄 아냐. 사람이. 수천 수백만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그쪽이 그렇게 동안은 아니다라고 공격할 만한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은 돼요. 그러니까요, 삐졌으면 이게 얼굴이 노안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 박상민 씨의 대사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굴이 노안이라 안경이 필요하고요. 손님은 계속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잠깐만. 얼굴이 노안, 그치. 그럼 중년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먹이 날아갈 심정인 거예요, 지금 손님은. 노안이시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의 지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안이시네요. 근데 예 했을 때. 네. 시력은 좋으신데, 노안이라. 근데 이제 이 뒤에 근거리 안경 이 얘기는 이제 쏙 빼먹은 거죠. 그때부터는 화났으니까 네, 안 들립니다. 들리는 거죠. 무슨 코디용품으로 들리는 거예요. 시력은 좋은데 너 얼굴 늙어 보여. 그러니까 안경이라도 얹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근거리란 단어를 잘 못 듣고 무슨 시력은 좋으신데 얼굴이 늙었으니까 안경을 걸쳐야겠다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만 들렸을 수 있죠. 그렇구나. 그러면서 검안을 마치고 손님은 안경테를 선택하셨거든요. 얼마나 노안을 신경 쓰면서 안경테를 골랐을까. 엄청 젊게 보이는 걸로 고르셨겠네요.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측하셨겠지만 저는 예측을 아까 못하고 그냥 지나간 건 줄 알았는데 노안을 눈이 나이 들었다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 얼굴이 노안이다 라고 들으셨던 겁니다. 네. 그리고 손님은 제가 신기해하는 건 그거죠. 다른 가능성으로 어떻게 생각도 절대 안 해볼 그러니까. 만큼 계속 삐져 있었는가.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러니까요. 참 속사포 같은 디스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쪽도 노안이다. 양비론. 몇 살인진 몰라도 나보다 어려 보이지 않는다. 나이는 왜 물어봤냐. 등. 가려고 노안 검사할 땐 나이도 영향이 크기에 실례로 무릅쓰고 나이를 여쭤봅니다. 아니 안경점의 고객 파일에 나이는 필수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쪽도 노안이든 다시 나왔나 봅니다. 아무튼. 네. 물론 전 동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직장이지. 그 상황에서 물러서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지금 둘 다 늙어 보이는 사람들끼리. 물론 전 동안이 아니기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나요. 아, 슬퍼집니다 지금. 결국 박상민 씨가 지고 있죠. 하긴 나도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제가 김혜지 씨한테 사과했어야 됩니다. 젊어서 바보짓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라지요. 흰머리가 엄청 많이 나고 대문자 M을 향해 가고 있는 이나 라인에 수염도 코에이사의 삼국지 등장인물로 무력이 90 넘어가는 장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염을 원래 얹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요 그루밍의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는. 하지만 동안처럼 안 보일 거냐. 너도 지금 또 핵심을 벗어났어. 아 너무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 결국 노안의 폭풍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인중과 턱을 가린다 해도 구렛나룻과 뺨의 수염이 제법 많이 하얗게 새어있는 게 보이지요. 아, 말투가 바뀌어있잖아요 지금. 계속 자기 탓하고 네. 있습니다. 뭐 나이 들어 보이는 게 싫으면 새치 염색이라도 하든가 수염이라도 깎던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없다고. 자격지심이. 위에서 말했듯 전 넓디 넓은 현재 이마 라인을 마지노 라인이라 생각하고 두피 건강을 위해 염색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맥주 효모와 탈모약을 꾸준히 섭취하는 중입니다. 역사적으로 마지노 라인이 어찌 됐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다. 이게 정치의 힘이에요. 처음에는 노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노안이라고 받아들이면 헛소리 같죠. 네. 근데 설득력 있으면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거울 보고 집에 가서 지금 손님의 새치 확인하고 당신도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 나 젊어 보이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문장 정도를 네. 쏟아냈습니다. 정치적으로 손님이 이겼죠 지금. 그러니까요. 헛소리인데. 이게 정치예요. 여기서 눈물은 누가 흘리더냐? 박상민 씨가 얘기도 했거든요. 결국 안경사를 울립니다. 수염 역시 아니, 끝나지 않았구나. 그럼 왜 문단을 띄어? 수염 역시 10년 전부터 레이저 제모를 받아왔습니다. 주제가 노안이 됐어요.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처럼 약하디약한 두피 모근은 그것과는 다르게 얼굴에 모근은 피닉스 마냥 레이저로 아무리 치고 볶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뜨겁게 살아나고 또 살아났죠. 너무나 강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면도를 해도 오후만 되면 인중과 턱 그리고 뺨이 푸릇푸릇하다 못해 회색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호머 심슨을 떠올리시면 대충 맞습니다. 아 이게 참 한국 남자들의 너무 슬프고 불쌍한 점이죠. 이게 네. 다수가 수염이 외모에 방해가 된다고 믿고 있다는 점. 아 이게 뭡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한국의 맨박스의 상징이거든요. 거의 모두가 면도하는. 아 그런가? 예. 그리고 수염이 있는 걸 불편해한다는. 이건 사실 캠페인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러니 그냥 수염을 최대한 다듬어서 기르고 다닙니다. 일부러 스킨헤드를 하고 다니는 패션 대머리가 있듯이. 와, 아니 박상민 씨는 이 미친 손님이 뭐라고 안 했어도 어차피 충분히 슬픈 사람이네. 평소에 자신 있다 갑자기 허물어진 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패션 대머리만 있나 봐요. 몰라 좀 힘들어. 근데 사상 가장 슬픈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냥 패션인 거지 왜 거기에다가 그 단어를 붙여. 지금 다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쓱 끌어오는 거죠. 저기 멀리 가는 일부러 스킨헤드라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평화로운 사람을 너도 이리 와. 이 친구도 있듯이 하면서 이제 패션 대머리라는 명칭 그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라벨링을. 아, 이 패션 대머리 이 친구처럼 저도 패션인 척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거죠. 와, 아니 수염이 뭐 자, 스타일이지 왜 아니에요? 이게 인척이라니 너무 슬프잖아요. 이게 지금 못 알아듣는 손님 하나 덕분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연쇄 작용이 일어나고. 제가 한 사람 무식하다고 지금 온 세계가 우울해졌어요.
아, 오늘은 사실 그렇게 재미없는 사연이 좀 있었으면 하는 갈비뼈가 이렇게 웃다가는 붙을지 모르겠어요. 글쎄, 이제 패션 대머리라는, 그, 뭔지는 알죠. 그러니까, 근데 일부러라고 스킨헤드, 아, 그런 라벨링을 하는지 진짜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주 부정적이죠. 여기서는 부정의 기운만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가 제이슨 스테돈 보고 굳이 앞에 가가지고 당신 못생겼다고. 자, 여기에 키 맞춰서. 키나. 키 나왔습니다. 제가 대본을 미리 읽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니, 그 문단 뭐하러 띄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될까? 문단을 넘어갈수록 더 슬퍼지고 있어요, 지금. 아까 안경 얘기는 까맣게 사라지고요. 여기에 키마저도 단신인 저는 판타지 세계관의 두어포 대장장이 같은 외모를 가졌고, 너도 노안이다. 너도 노안이다란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시트콤을 하면 이렇게, 너도 노안이야 그럼 이렇게 입에다가 손 이렇게 다섯 개 물고 우는. 네 개 무는 거죠. 왜요? 네 개니까, 보통.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지금, 플로우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드워프를 마냥. 드워프들 마냥. 드워프들 마냥. 불같이 화를 내고 싶었지만. 그렇죠. 드워프들은 화라도 잘 냅니다. 여긴 판타지 세상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영업 세상이니까요. 그것도 피고용인. 아, 피고용이군요. 다른 1층 노동들과 비슷하게, 네. 안경점도, 동네 진상들이 별 하나씩 준 거 많죠, 지도에 보면. 그렇죠. 네. 지들이 노안이면서. 나한테 노안이라고 했다. 분명히 리뷰도 썼을 거예요, 이 고객. 아. 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1초 뒤에 일이었다면, 박상민 씨의 지난 1초로 우리가 훑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죽는 순간 같은 거죠. 삶이 한번 확 지나가고. 다른 사람 인식하기 힘든. 그죠? 어저께 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빅뱅 이후에 무슨 뭐, 1000만분의 1초 동안 뭐가 이렇게 탄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시간대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던데. 네. 길이는 중요치 않아요. 네. 네. 지금 그런 거죠. 상대적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찰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겁나 긴. 불교 용어 아니겠습니까? 자, 전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노안의 안은 얼굴 안자가 아니라 눈 안자라고 눈이 나이를 들었다라고 그제서야 손님은 자신이 잘못 이해했다는 걸 느끼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박상민 씨 절대 경계를 늦추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사람이 오해를 그 자리에서 푼 것 같죠? 그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감정은 지식보다 강하고 오래갑니다. 분명히 해꼬지를 할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만한 해꼬지를 했을까요?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뭐 별점 테러를 한다거나. 네. 이분은 사과 한마디 하고 끝났는데 지금 박상민 씨는 억겁의 시간 동안 그렇잖아요. 너무 큰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실 수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다고. 아, 슬퍼요. 네. 86년생 1월생으로 공사학번이긴 하나 만으로 아직 36세, 민증 나이로도 37살에 불과한 저는 저보다 약 10살 정도 많은 누님을 통해 아까 그 손님을 말하는 네네. 거군요. 누님을 통해 제 외모에 대한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네요. 유형과 안손중님도 근거리 작업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따로 근거리용 안경 혹은 기능성 안경을 착용하세요. 저처럼 얼굴이 더 늙어버리기 전에. 네. 점점점. 박상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아, 모두를 울린 사연이에요. 아, 최근에 이렇게 슬픈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저 우리가 김민 씨 사연으로 뭐 생활 정보 섹션을 따로 꾸려야겠다. 네. 또 이게 신파만 따로 꾸리면 네, 2020년대 최고입니다, 지금. 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좀 오은영 선생님 같은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두고 네. 이런 사연이 왔을 때는 뭔가 좀 그 정말 따뜻한 말,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네. 하지만 저희는 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웃을 수밖에 없, 놀릴 수밖에 없다. 네. 아,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재능이 있었으면 오은영 선생처럼 벌었겠죠. 아, 그렇죠. 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탤런트는 아니므로. 저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네. 차라리 놀림을 받자. 좋잖아요. 네. 예. 같이 슬펐어요. 박상민 씨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